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. 아주 예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예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예.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,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포디엄에 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괴롭습니다.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. 의원님들, 제 말씀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싸운 게 있었습니다.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습니다. DJ의 민주당이 70년간 싸운 우리 신뢰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 이런 국회에서 우리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습니까? 사실. 근데 오늘 우리 서미화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막말과 오히려 인권위원들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서미화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.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문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이 묻혀질 수 없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? 예,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예. 그렇게 하세요. 그렇게. 예?